머리 안에 커다랗게 자라 걷지도 못하게 만들고 얼굴을 마비시키고 두통을 가져온 종양. 그 종양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제 발로 서서 병원을 걸어나가는 건 아니겠지 하고 두려움 반 기대 반 행복한 상상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잔뜩 겁을 먹어 잠까지 설친 푸옹장을 달립니다. 선박을 수리하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가진 것 없어도 평생 착하게만 살아왔던 아빠는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어긋나게 살지 않을 테니 신도 하나는 지켜달라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고통 속에서 죽어가던 푸엉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수술. 잘 견뎌내야 할 텐데요. 네, 손에 충부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뇌간부를 침범한 케이스입니다. 종양 크기가 너무 크고 8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종양 위치가 좀 안 좋은 것이 오늘 좀 수술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전화기를 통해 항상 불러주던 노래.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딸이 잘 이겨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빠의 노래를 들었을까? 다시 찾은 푸엉짱은 그날 8시간이 넘는 복잡하고 긴 수술을 용감하게 견뎌냈습니다. 두통은 사라졌고 갖고 싶었던 인형을 꼬가는 푸엉짱.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cháu thì trước khi chưa phẫu thuật thì cháu là không đi lại được và cháu chỉ có nằm thôi. Lúc cháu phẫu thuật xong thì cháu tự ngồi dậy và cháu đi lại được. Cháu không đau đầu nữa. Là trước khi phẫu thuật thì cháu đau đầu. 재밌다. 아마 평생 인사하고 평생을 감사해도 덜 수 없는 마음일 겁니다. 홍순 씨와 그의 딸 푸엉짱은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인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건강해진 푸엉짱은 두 발로 걸어서 한국을 떠납니다.
가난해서 잃을 뻔했던 딸을 한국에서 다시 찾은 마이 홍순 씨. 앞으로도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해줬습니다. 그 베트남에서 수술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한국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 베트남 하노이 방송에 주선을 해서 저희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이렇게 알려오게 됐습니다. 올 때는 사실 구급차를 타고 한국에 왔거든요. 그런데 갈 때는 저렇게 두 발로 걸어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좋은지요. 진아 양께서는 푸엉짱 어떻게 보셨어요? 네.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술을 인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 나은 거 맞죠? 다 나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나은 거 맞죠? 네네, 네, 맞아요. 네, 걱정되세요. 네. 네. 치료는 잘 됐으니까 베트남에서 잘 이제 하면 한국에 낯선 곳에 와서 치료받는다는 게 우리 김동규 씨가 아마 외국에서 오래 있어서 잘 알 거예요. 저게 네. 좀 두려운고 힘든 일인데. 글쎄요, 외국에 있을 때는 감기 한번 걸려도 굉장히 힘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참 네. 오늘 제가 이거 보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도움을 주고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그죠? 아, 오늘요. 예. 돈이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기록을 좀 경신할 수 없나요? 얼마 정도 왔으면 좋겠어요? 네. 한 2, 3억 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모여지면 네 되겠죠. 네. 네, 나눔을 통한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이 방금 보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전화를 걸어주시고 마음으로 지켜봐주신 여러분께서 푸엉짱을 살리신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사랑의 리퀘스트에서는 여러분의 그 사랑이 모여져서 참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선물해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사랑의 리퀘스트 출연 이후에 확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신 그런 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난 무적의 해병대였습니다. 무엇이든 잘하는 슈퍼맨이 되고 싶었는데 내 나이 26, 등록금을 벌기 위해 나간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슈퍼맨은 제 희망이었습니다. 낙마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그가 손가락 하나를 움직였을 때 저도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영원히 잠들었고 제 희망도 죽었습니다. 인생은 연습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일은 언제나 불청객처럼 찾아오고 저는 7년 동안 고해의 바다와 고뇌의 숲에서 어둡고 추운 길을 홀로 걸어야 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지금도 1분도 이게 이걸 짜고 저번에 이거 멍쳐버렸을 때는 집에서 이거 짜지 전화하지 그냥 완전 인공호흡기 상태가 좋지 않나 봐요. 중구니까 돈이 없어서 중구대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중구를 쓰다 보니까 자꾸 이 속에 그 있는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난대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욕창으로 썩어가도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내가 싫었고 남은 삶, 창금 같은 아들의 무게까지 평생 감당해야 할 어머니를 보기 힘들었습니다. 서는 안 들어가. 글쎄. 그리고 33세 어느 봄날 저는 드디어 금빛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를 만났습니다. 언제까지? 네. 저희들은 그분께 더 큰 용기와 박수를 보내드리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또 기적이 일어날 걸 저희도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방송 듭니다. 방송 이후 후원을 약속했던 사랑의 리퀘스트 앞으로 홍선모 씨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는데요.